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이현입니다. 네, 또 회를 보고 싶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늦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참돔입니다. 참돔. 자, 그리고 예, 이현이가 좋아하는 연어회. 자, 그럼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연어부터. 연어부터 저는 이 돔. 짠, 먹어볼까요? 이걸 일단 개고 연어 소스를 찍어서. 소스를 아예 얹어가지고 먹어버려. 저것도 있고. 자, 어디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겠는데요? 오. 역시. 너무 맛있다. 맛있단 말이죠. 이것도 찍어서 한번. 맛있어요? 배는 일단 배가 부를 때까지 먹고 얘는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올려서 먹어요. 이렇게. 자, 돼지가 하나. 오. 진짜 맛있다. 먹어봐 이것도. 이거? 어느 게 참 좋은지 이게 참 이게 다 그냥 한 마리. 맛있다 저것도. 일단 얘를 좀 먹어먹어야겠다. 이제 손을 냈으니까. 자, 이 기름진 연어 엄청 좋아한단 말이죠. 저는 이거에다가 이것만 이것만 얹어서 먹어도 충분히 맛있죠. 이거? 오. 이제 네, 입에서 아주 기름이 돕니다. 돌아. 너무 맛있어. 올려서. 이걸 좀 정리를 하고. 맛있지? 예, 제철 또 생선도 먹어줘야죠. 두 개 다 엄청 맛있다. 이제 좀 싸서 먹어볼까요? 뭐 어떻게 먹는 거예요? 싸서. 싸서? 싸서? 그냥. 입을 좀 깨끗하게 하려고. 맛있네. 물고기는 맛있단 말이야. 아니, 괜찮다. 야식으로 이런 걸 먹을 텐데니까. 이제는 아주 자발적으로. 이현이는 깻잎을 안 좋아하는데 저는 좀 입이 개운해져서 이거 좋아하는데. 깻잎은 좀 상추만 좋아하지 또. 네, 둘이 좀 입맛이 더 확실하게 달라요.
부분. 뭐야 이건? 생강? 이거 너무 크다. 근데 이런 거 먹으면 좀 입이 개운해져. 먹어. 잘 좀 먹어, 먹어. 생선 부위가 달라요? 전부 똑같은 줄 알았네. 아니요, 입안에서 아주 그냥 기름이 돕니다 돌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내일 아침에 또 얼굴이 반질반질 하겠는데? 여기가 진짜 기름이 진짜 마블링이 너무 좋습니다. 이야, 기름 그 자체인데? 양이 왜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안 많아. 그래? 120. 네, 1인 1호 해줘야지. 기름이 막 확실히 생선에 쓰는 엄마 깻잎 좀 줘. 엄마는 깻잎이 좋아. 넌 상추가 좋지? 바꾸자. 물물 교환. 상추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나은 거지. 그나마 나은 거. 어떻게든 채소를 안 먹겠다는 거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아들입니다. 뭐야? 완전 기름진데 그거. 너무 니글니글하다. 이거 잠깐 바꿔야겠어. 저 이거 완전 좋아하는데요, 이제 기름. 건조 진짜 맛있고. 이런 거는 이렇게 딱 얹어서. 아, 채소는 어차피 써도 안 먹을 거잖아. 근데 채소는 채소랑 같이 먹어야 됩니다. 생채소랑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느끼하지 않은 깔끔한 얘들랑. 그 마요네즈를 좀 치면은
안절반절 하겠는데 내일. 우리 그냥 살을 먹어볼까요? 거기다 찍으면 더 느끼해져. 마요라. 원래는 생선 냄새가 확 온다. 이럴 때 생강으로 그다음에 이런 걸로 입을 씻고 다시 괜찮아. 내가 찍지 말라 했지? 아니. 어? 먹어 먹어. 아, 이걸 먹으라고. 느껴서 못 먹어 그러는 생각이 있는 거야. 생선은 참 맛있어. 느껴졌나 보지? 얘 슬슬 힘들어져 가고 있어. 아, 힘들어 먹지 마. 엄마 다 먹을게. 오케이, 오케이. 맛있다. 이것만 먹는 걸 쉬어야겠어. 됐다. 쉬었다. 고기? 좀 재밌는 얘기나 좀 해줘. 아요? 그러면서 뭔가 입을, 입이 비니까 다시 서니까. 그럼 아니 회는 배도 안 불러. 그렇죠. 이거는 그냥 가볍게. 아니 뭐가 좀 나 딸려와 이거. 괜찮아. 무 자르는 거야. 그래요? 맛있죠. 아니 회 집마다 아래 이런 거 깔아놓던데 왜 깔아놓은 거예요? 그 모양도 되고. 그리고 솔직히 플라스틱에 들러붙으면 좀 그렇잖아. 아 그런가? 물은 먹어도 되고. 그럼 먹어도 나쁠 건 없어요? 묻지 않아. 근데 먹지는 마. 물론 이제 포장이니까 썰어놓은 거 하긴 하는데. 그럼 이제 채소 먹어. 채소. 여기는 모를 거 아니야? 딴 데 보면 하얀색 꼬불꼬불거리는 거 뭐지? 천사채. 아, 천사채? 그것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요리하기도 하지. 먹을 때 확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생각나.
뭔지 얘가 조금 매운맛이 나면 좋은데 매운맛? 매운맛이 안 난다 지금 양파에서. 맛있다. 얘기도 좀 해줘. 그래 봐봐 오늘 어땠어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이야? 아니야 이게 우리 아까 얼굴 안 나도 뭐라 안 해서 녹아서 들었어요. 이거 유튜브 타고 나가. 네? 생각 잘하고 말하는 게 좋을걸? 앉아서 정사대로 책 펴놓고 열심히 들었어요. 진짜? 네. 한 접시도 빼먹지 않고 열공했어요. 살짝 의심스러운데. 의심하지 마세요. 응? 의심하지 마세요. 굉장히 이거 초밥학다. 이거 되게 맛있다 이거. 맛있지. 아니 나 이거 초밥하기 너무 어설프게 남았는데. 너무 애매해요. 그러니까 애매한데 좀 많이 남았으면 어떻게 좀 하려고 했더니 먹다 보니. 아니면 샐러드? 샐러드는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아 지금 말이에요 회는 남으면 뭐든 하는데 남지가 않아서 그냥 자발적으로 너무 힘들어. 역시 같이 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 참돔은 다 얘 먹어버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요거로는 아 이거 회덮밥? 괜찮아. 회덮밥? 좋았어. 그럼 회덮밥. 네, 회덮밥을 반신할 겁니다. 저 해달라고 해주신 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